우리 엄마가 네. 아저씨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네. 응? 답답해서 왔네. 아저씨가 지금 이 아저씨 이름이 지금 너무 눈에 띄어. 근데 엄마가 보기엔 아저씨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맞아요. 왜? 엄마는 속으로 엄청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겉으로 표현을 잘안할 뿐이야. 왜? 그냥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 탓으로 돌아가는 게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보여도 마음에 안 맞아요. 들어도 남편한테 많은 말들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야. 거의 안 해요. 근데 하는 꼬라지 보면 답답해. 돌기 일보 아니, 직전이에요. 솔직히 말해도 돼? 아니, 사업 기질도 없는 사람이 뭘 사업을 한다 깝치고, 이제 엄마 마음을 읽는 거야. 네. 깝치고 뭘 주변 사람들을 믿어갖고, 그 맞아요. 사람들 말만 듣고 안 잡고 내 말은 개무시하고, 네. 나를 갖다가 집에 오면 누르려고만 했지, 내 말을 들어줄 생각은 안 하더니 꿀 좋다! 지금 딱 엄마가 가슴 속에서 지금 이래. 맞아요. 제 그러면서, 속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우리 집안이 살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또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경은 쓰이는데 말을 못하고 아직 소가리하고 죽겠어, 지금. 그래서 아저씨가 길게는 7, 8년이에요. 그 전부터 네, 뭔가 맞아요. 손을 더 이렇게 대지 말아야 될 거,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일을 저질렀나 봐.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지금 나는 아저씨도 아저씨지만, 옆에서 같이 뭐 동업식이든 뭐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이랑 같이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될 시기에 잡았대. 그 사람 잡는 바람에 망했어요. 그쵸? 이 사람이 굉장히 나는 약간 껄렁껄렁해 보이고 말만 앞서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엄마가 이것까지 아실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을 느껴보면 자꾸 상문이 보여. 그때 당시에.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가 상문에 휘말려 있고 사업의 기운이 절대 없고 말만 입만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아저씨한테 우젓바람을 넣어버린 거야. 맞아. 본인이 못하니까. 할수 있다고 하자고 해가지고, 그쵸? 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이 친구 말만 믿고 친구인지 지인인지 이 사람 말만 믿고 떡하니 일을 벌려놨네. 웬걸? 좋은 건 한두 달 뿐이었어. 그리고 도망가 시작할 버렸어요. 때, 예, 한두 달, 그래서 그거, 왜 엄마가 먼저 얘기해, 다. 내가 얘기해야 되는. 네. 그럼 딱 좋은 건 한두 달. 뭐, 예, 그 깊은, 막 부푼 꿈을 꾸, 막 이렇게 해갖고, 너무, 이거 잘 되면 대박이다. 맞아요. 이거 잘, 나 지켜봐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옆에서 반대했지? 봐봐. 너나잘 되면 너 후회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마한테 똥똥 소리, 큰소리 큰 소리 뻥뻥 뻥뻥 쳤어요. 쳐놓고, 결론은, 이 사람 손 잘못 잡아서 아저씨가 꼬꾸라지고 안 되는 걸 떠안아갖고 이거 끌고 끄끄끄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게 아저씨래.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저기 틀어 땡기고 해갖고 메꾸고 메꾸고 한 지가 2년 정도, 2, 3년 정도 되다가 이게 눈으로 마이너스 치고 정말 이 사업이 그냥 무너질까 위태위태하는 시점에 이제 그 시기에 도달한 건 3, 4년 전이래요. 그때부터 또 코로나도 터지고, 뭐또 터지고, 아저씨 핑계 좋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경제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아저씨 이거 회복 불가능이야. 진작에 났어야 돼, 엄마. 불가능인 것 같아요. 진작에 났어야 돼. 차라리 3, 4년 전에 났었으면 그냥 또이또이 끝! 했을 텐데, 지금은 빚더미에 앉았네. 네. 이거 빚 어떡할 거야? 그래서 왔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난 솔직히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 사업이요? 공장, 그러니까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터지기 때, 저희는 다른 기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바람 넣으신 분이 다른 거를 이 마스크를 이제 처음 코로나 터지기 바로 막 직전일 때, 전혀 우리가 안 만들던 기계인데 자기가 다할수 있고 해봤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거래처럼 막 잡고 그래서 마스크 기계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잘못된 거구나. 뭐 설계를 원래 하시면서 동업을 하자고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나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는 그 기계 그 아저씨 만들기랑 도망간 게 뭔지 알아? 딴데 가버린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어, 딴 데 갔다고, 아예. 자기 아. 살 궁리하러 다른 데 더 좋은 데 갔다고. 돈은 다 받아가고. 어. 그래 놓고, 반 사기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맞아요. 다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 아저씨한테 지금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기 해 먹었으니까 딴 데 간 거야. 또 하러. 근데 우리 아저씨가 바보같이 철석같이 지금 믿고 있었네. 그 한마디, 엄마가, 와이프가, 아, 그 아저씨 아닌 것 같아. 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 내 눈엔 그렇게 보여. 너무 100% 믿지 마요. 그 한마디만 아저씨가 기구로 들였다면. 안 들어요. 어, 이렇게 손해수 보진 않았겠지. 근데, 아저씨가 바보짓 한 거야, 결론은.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아저씨가 하는 일을 부여잡고 계속 갖고 있잖아요. 네. 아저씨가 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아저씨가 자존심이 세거든? 네. 엄마? 근데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알아봤으면 얼마든지 또 이겨낼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아서 서너 번은 있었대. 근데 아저씨가 그 자존심 하나로 네. 지금 이것 또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남들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던져놨으면 너 그러냐?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하는 기회들이 서너 번은 있었는데 그 기회도 무마시켰고 지금 앞으로도 두 업체에서 아저씨한테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보이는데 네. 이것 또한 아저씨가 경로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일 좀 주세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 지금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나 모르겠다. 자포자기. 1년 정도 집에만 있더라고. 지금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 보면서 미치는 거야. 차라리 열심히 뛰기라도 하면 그래서 안 되기라도 하면 아 그래 우리 남편 진짜 힘들겠구나. 저렇게 뛰는데 안 되네. 안 되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네. 그냥 나 잡수셔야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는데 당연히 속이 끌어 안 끌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금 밖에 나가서 노력하지 않는 한 이거 기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저씨가 나가서 발로 뛰잖아요. 자존심 다 버리고 나 다시 옛날 마인드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잖아? 그러면 이 손잡아줄 업체 두 군데 있어. 근데 두 개 다 크지가 않아요. 진짜 소소한 거야. 근데 이게 시작으로 해서 이게 펼쳐질 수는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의미가 없어 삶의 의미가 근데 결론은 아저씨가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지금 당한 거거든 맞아 그게 자괴감에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엄마 있지? 엄마는 내 남편 안 건드리려고 내 남편 속상한데 내가 나까지 바가지 긁는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저씨 도와주는 게 아니야. 왠지 알아? 아저씨 더 화나. 그래요? 엄마가 무표정으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 엄마가 무표정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면 아저씨 성격상 더 꼬라지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엄마가 삐지거나 화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을 닫아버리거든. 근데 아저씨가 그 성격 몰라? 그러니까 저 와이프 분명히 내 마누라 열받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구나. 아저씨도 자기도 싸우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서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창피하지 마. 응. 넘처럼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어서 말 안 섞고 싶어서 왜 싸우면 사단이 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 니 죽고 나 죽고야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입 다물고 있는 게 너무 오래라고. 10년이 넘은 거 같아. 어. 근데 엄마가 어쨌든 내 자손도 있고 우리 가정이라는 걸 끌고 가기에는 사랑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마저도 내 남편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소갈이 하는데 결론은 아저씨가 움직여야 이 사단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거 반대로 엄마는 이제 앞으로 내 아저씨만 바라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저씨가 언제 돈 벌어오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엄마가 숨막혀 죽는다고. 그렇잖아도 지금 작년
20년,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는 2년이 안 됐고. 그쵸. 한 1년, 1년 몇 개월. 조금 된 것부터 제가 생전 안 다니던 이제 알바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지. 겉으로는 엄청 고상하시고 진짜 바깥 일 안 하게 생기셨는데.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진짜 할 줄 아는 건 없어서 제가 이제 식당 서빙 일을 시작했거든요. 엄마,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 자식이 있으니까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식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맞아요. 아니면 벌써 포기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도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저도 저번 주에 집 다 넘어가고. 옮겼거든요. 네네네. 일주일 안 됐죠 아직. 이사하는 게 전에 저는 좀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날짜가 안 돼서 이사는 일단 했어요. 근데 앞으로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했다시피 신랑이 움직여야지 된다. 그쵸. 그러니까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저랑 신랑이랑 사이에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이번에 나는 정리를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리를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이의 엄마 아빠로는 사실 수 있어. 네. 근데 내 남편 내 아내로 살기에는 힘든 분들이야. 그러기는 오래됐어요. 이별수가 진짜 도장 꽝꽝꽝 찍을 수 있는 이별수가 들어온 거는 15년 전부터야. 맞아요. 15년 맞아. 전에 이미 끝났어도 끝났어야 됐는데 내 자손에 제가 제일 중요한 통해서.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봐줬죠. 각서 한 장으로.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 차라리 그때 엄마가 서로 남남 내 자손한테 이만저만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너의 부모 역할은 할 거야. 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고 했었더라면 이 아이 내면이 강한 아이예요. 여리여리하지만 큰 일 앞에서는 강한 아이야 엄마. 근데 이 꼬라지를 더 많이 보여준 게 이 아이한테 더 마이너스 요소였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얘가 더 잡아왔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 왜 나한테 뒷받침 해줄 만한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똑같아. 엄마가 시끄러운 거 싫고 뭔가 사단 나는 게 싫고 네. 남들이랑 싸우는 거 싫어서 그냥 무조건 입 다무는 성격. 네. 엄마랑 똑같아.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왜 맨날 시끄러웠으니까. 맨날 시끄러웠으니까 아 그 시끄러운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런 게 보더라도 내가 참견 안 해야 돼. 그러면은 사회에서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내성적이게 돼 보이고 왜 사회에서 저렇게 어울리지 못하지? 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지? 왜 저렇게 동떨어져 있지? 우리 아이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아버지가 이거 힘든 거 극복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드리고 엄마도 힘들지만 그 전에 주부로밖에 안 사셨지만 이제라도 엄마 혼자 근력으로 엄마 이제 힘 있어 아들 이런 일 해도 창피하잖아 왜 똑같은 일이야 엄마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자라 이런 모습 보이면서 아이한테 자꾸 보여줘야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나약해 보이고 문제만 있었던 부모였던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었네? 이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걸 깨우치기엔 너무 늦은 나이지만 성인이 이미 넘어버렸으니까 늦은 나이지만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얘 성격장애로 살아 엄마. 성격장애가 꼭 남들한테 피해가 끼쳐지고 막 이런 것들만 성격장애가 아니라 남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삶을 혼자만의 세계에서 사는 친구들도 성격장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장애라고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네. 그만큼 이 아이가 너무 움츠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솔직히 신랑보다 아이한테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아이 말 바라보고 같이 네네.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서포트를 한다고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쵸. 자존감이라든지. 왜냐면 그거는 엄마의 힘으로 이해서 이 아이가 움직였던 거야.
엄마가 뒤에서 굉장히 많이 그거를 갇혀지게끔 움직여줬거든. 네. 이 틀을 가지고. 그 이 틀 안에서 이 아이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엄마가 그 힘이 없어져 보이는 것 같이 아이가 딱 드는 순간 자기도 힘이 없는 거야. 왜? 엄마로 의해서 움직였던 삶이었거든, 그거는. 근데 엄마가 자기 딴에 내 엄마가 힘이 없었네? 없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뭘로 움직여요? 에너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잘 된 아이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에는 제가 그 뭐야 계속 설명했던 그게 네. 원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아버지도 참 돌다리 두들겨보고 잘 가시는 분이 왜 하필 그 말 한마디에 우자바람에 순간적으로 무슨 돌변하더라고요. 큰 빌딩을 짓더라고요. 그니까 그거 한 순간만 잘 무마시키고 넘어가셨다면 아저씨가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았을 텐데 참 그 아저씨 참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려면 진짜 어떻게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 없어. 이미 그냥 다 끝나갖고 이미 다 지나갔어. 다시 시작이야. 네 맞아요. 아저씨 그냥 20대 초반에 사회 나가는 것처럼 마음 큰맘 먹고 다시 나가셔야 되고 다 자존심 내려놓고 엄마도 이미 내려놓으신 거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서 내 아이만 위하면서 살 솔직히 이유 없다라고 봐 이제 나는. 네. 이 아이도 자기 자력으로 살아야 될 나이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힘을 못 키워준 거잖아. 그러면 엄마가 먼저 보여줘요. 엄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 이런 환경에서 나도 봐봐 엄마도 이렇게 용쓰면서 살고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아들아. 이걸 보여주라고. 그러면 이 아이 또 내면은 내가 뭐라고 해서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그거 발판 삼아서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엄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뭐 이제 50대 중반에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시작해서 60대 편안하게 다시 살 거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쵸? 아이의 앞에는 뭐 큰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안 좋은 일? 네. 안 좋은 일이라고 이 아이 앞에는 없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 스스로 이제 어떤 마인드로 내가 사회에 부딪혀서 적응하면서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군대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인드로 바뀌어서 나올지 혹은 더 상처받아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엄마 이 아이 여리지만 내면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대는 가지고 있을 거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엄마처럼. 그러니까 싫어서 나랑 좀 닮았네. 싫어서 입 다물고 엄마도 내면은 너무 강해. 그래서 고집 세 보여. 근데 밖으로는 엄청 엄마 예민하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힘든 일은 지금 겪을 거 이미 다 겪었어. 여기에서 더 이상의 힘든 일은 없어, 엄마. 그럼 앞으로 좋아질 것만 있나요? 당연하죠. 이 바닥까지 갔는데 그 이 밑에 바닥이 없는데? 그럼 좋아질 여기서 기회는 있는 거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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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원래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도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힘들어 정신적으로. 네. 근데 엄마는 이미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집도 잃고 없어. 다 잃었어. 그러면은 하나를 더 갖더라도 나는 이게 나한테는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잃었으니까. 그럼 이게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네 개 생기면 엄마는 좀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없으셔. 좋아. 다행히 나빠지진 않죠? 네, 이 이상으로 나빠질 게 없어. 감사합니다. 네. 네.